자,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, 컨트롤러는 이렇게 꾸몄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. 연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네. 썸네일이 이미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요걸 했고요.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. 현재 뭐 가짜 데이터가 들어 있는 거죠. 네. 그다음에 됐어요. 여기는 뭐글 번호, 작성 날짜, 작성자, 이미지, 뭐 내용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. 아시아 서울의 KO 이거는 뭐 해도 안 해도 크게 의미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할게요. 그다음에 뭐 상세 내용은 뭐 이런 거죠. 됐습니다.